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다이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여기는 김포에 있는 명심 이다육입니다. 명심 이다육 알파벳 이다육이고요. 김포 한강 도시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오늘 군생들 새로 들어온 아이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너무 좋으니까 보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시고요. 명심이 다육에서 요새 준비되는 다육들이 군생들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가격도 참 좋게 가져오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제가 아주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끝에 부분 보면 할인된 금액도 몇 개 보일 거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다육들 준비되어 있으니 보시고 여러분 주문하시면 되십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는 멀티카울 립스틱이에요. 와, 색깔 보세요. 엄청 진한 빨간색으로 해서 입장이 멀티카울 립스틱을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굴이 굉장히 작아요. 정말 작고 목대는 가늘면서 길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구가 얼굴이 이렇게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이게 빨간색의 빛감이 정말 이쁘죠. 멀티카울 립스틱이라는 이름이에요. 요거 있는 게 다라고 해요. 이게 다거든요. 요거는 4,000원이에요. 가성비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멀티카울 립스틱 사이즈가 이렇게 좀 빨갛게 물이 들어오면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멀티카울 립스틱 마음에 안 드신 만약에 아프거나 목대 이상 있거나 좋지 않은 거는 안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 품종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4,000원이니까 엄청 가격 좋은 가격이에요. 4,000원에 데려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와, 이거는 에이샤 목대 군생이에요. 세상에 에이샤가 이렇게 목대가 올라온 거 여러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야. 자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의 빛감을 내주는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작아도 얼굴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에이샤입니다. 가격이 요게 지금 2만원에 1인 하나씩 밖에 여러분께서 구매 못하십니다. 1인 한 개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여지는 게 다거든요. 이쁘죠. 이렇게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에이샤입니다. 에이샤 목대 군생 에이샤예요. 이거는 정말 귀한 군생이거든요. 에이샤도 가격대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가격대가 있습니다.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에이샤 군생 목대 군생입니다. 가격은 2만원에 1인 1개 1인 한 개 한 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레드 불꽃인데 색깔 보세요. 와, 색깔 엄청 이쁘네요. 레드 불꽃처럼 이렇게 수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재라고도 해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화재 레드 불꽃 군생이에요. 군생으로 되어 있는 와 빛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빛감 너무 이쁜데요. 사장님께서 이것도 식재를 해놓으셨어요. 여기 이 화분에 단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셨는데 너무 이쁘죠. 와, 이거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색깔이 눈에 확 띄는 그런 빨간색, 선명한 빨간색의 빛감이네요. 이거 가격 너무 좋아요. 가격이 5,000원 밖에 안 합니다. 제가 아는 가격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제가 예전에 소개했을 때 이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레드 불꽃 화재 똑같은 이름이에요. 가격은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화이트 그린이가 새로 들어온 아이예요. 이 아이도 밥이 정말 많죠. 얼굴 보세요. 화이트 그린이는 두 수로 해서 판매가 됐던 그때가 있었어요. 요거 분질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짧은 입장과 통통한 입장 뽀얀 100분 있습니다. 나중에 오래 키우면 빨간색으로 바뀌기도 해요. 이거는 화이트 그린이에요.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 10cm 넘는 풀분 원형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밥이 정말 많죠. 10,000원이면 하나에 1,000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그린이 풍성한 군생 10,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레몬 스위티가 군생으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군생 제가 큰 얼굴에 레몬 스위티도 여러분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빨갛게 지금 핑크색으로 빛감 나오고 있는 군생 레몬 스위티예요. 목대 군생이고요. 얼굴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주 짱짱하게 햇볕을 받아서 다져져 있는 이거 레몬 스위티예요.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0원 레몬 스위티 군생 묵은둥이 군생이고요. 10,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핑크색의 빛감이 이렇게 올려지고 있네요. 레몬 스위티였습니다.
딥 레드입니다. 딥 레드는 여기 지금 10cm 되는 풀분에 빨간색으로 빛감 다 올려져 있고요. 뿌리가 밑에까지 나온 거 보세요. 요거 사이즈는 8cm에서 9cm 정도 될 것 같고요. 요거 10,000원에 판매되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께 세일된 가격으로 8,000원에 드립니다. 우와, 요건 더 진하게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색깔 요게 더 오래되면 이렇게 진한 색깔로 되거든요. 요것도 정말 이쁘죠. 와, 이것도 조그만 창분, 한 10cm 정도 되는 창분에 심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레드 딥 레드입니다. 가격 8,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사랑과 전쟁이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이 사이즈가 10cm가 넘는 사이즈로 들어왔어요. 와, 요거는 금빛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금이 이렇게 올라와요. 다 금이 있네요. 금줄이 다 보이고요. 요 아이는 까만둥이로 해서 까망 시리즈 아이예요. 와, 완전 입장이 완전 블랙색이죠? 요거 이제 분갈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피트모스에 심겨져 있어서 요거 분갈이 해서 다지시면 넓은 환엽을 보실 수 있고요. 안쪽으로는 젤리화가 돼서 굳혀지죠. 요거는 사랑과 전쟁이에요. 가격이 8,000원밖에 안 합니다. 가격 너무 좋죠? 8,000원에 사람과 전쟁이었습니다. 제스타 군생이 이렇게 있어요. 제스타 군생입니다. 요거 보시면 목대가 이렇게 잘 안정되게 있고요. 오, 자연 군생이네요. 제스타 군생. 아주 이 아이도 입장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부터 진하게 보라색으로 나오거든요. 제스타들이 입장 사이에서 자고가 참 잘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 있고요. 긴 목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목대를 가지고 있는 이건 제스타 군생. 자연 군생만 있는 게 아니라 커팅도 보이긴 하네요. 요거 소형 롱분에 심으신 맞는 사이즈고요. 가격은요, 요거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6,000원에 제스타, 이거 진한 여기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 더 진하게 나올 거고요. 동글동글 입장은 굳혀져 있는 제스타 군생입니다. 이거는 6,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리바트 금이입니다. 리바트 금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동글동글한 입장으로 보여지고 금줄이 이렇게 금이 산발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하얗게 보이시나요? 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바트 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장이죠. 겉에 입장 색깔 보시면 이렇게 빨간 톤으로 붉은 톤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것도 키우면 굉장히 이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일자로 이렇게 옆으로 있는 군생이네요. 금이 이렇게 안쪽으로 보면 하얗게 금이 보입니다. 이건 리바트 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군생이에요. 군생. 요거 8cm 되는 풀분에 이렇게 꽉 차 있는 거고요. 가격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8,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와, 신디가 사이즈가 이렇게 커도 되나요? 신디입니다. 신디 안쪽으로 이 아이도 각진 입장으로 해서 젤리처럼 굳혀지죠. 보라색의 빛감 아주 진하게 올려주고 있는데요. 안쪽으로는 이제 더 굳히셔야죠. 분갈이 하셔서. 요건 한 12cm는 나올 것 같아요. 우와. 사이즈가 엄청 큰데요. 신디 10,000원에 보여드려요. 10,000원. 10,000원에 가격 너무 좋은 가격. 좀 작은 것도 있어요. 사실 작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굳혀진 묵둥이 작은 것도 있어요. 같은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큰 사이즈를 좋아하시면 요거를 선택하시면 좋으시는데 요것도 샘플 사진 제가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지만 끝에 점이 그래서 진하게 까맣게 포인트를 주고요. 각진 입장으로 안쪽으로 젤리화가 되는 신디입니다. 10,000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클락비가 이렇게 입고가 되었어요. 클락비입니다.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클락비는요, 이렇게 윤기가 있습니다. 윤기가 있는 클락비 창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요것도 펄감으로 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진하죠? 빛감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더 진하게 올려줄 거고요. 손톱 끝에 끝은 없어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준비. 여기 색깔 있네요. 이렇게 색깔을 내나 봐요. 요 색깔로 진하게 색을 내주는 클락비라는 품종이에요. 가격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8,000원. 8,000원에 여러분께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요게 지금 색깔 나온 게 가장 작고 나머지는 이렇게 9에서 10cm 정도 나오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요거 클락비입니다. 8,000원에 보여드립니다. 비안트가 이렇게 있어요. 완전 꿀목대를 가진 비안트. 연한 핑크색으로 빛감 나오고 있고요.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진 비안트죠. 요거 소사이즈는 8,000원. 소사이즈가 요거 외두. 외두는 8,000원. 목대는 엄청 굵은 안에 꿀목대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는 꼭지점이 정말 까맣게 되어있고 딱 점을 찍어주죠. 그리고 입장을 핑크색으로 해서 요거 더 동글동글하게 될 거예요. 요거 여러분 외두는 8,000원이고요. 쌍두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쌍두는 14,000원에 여러분께 보여드려요. 와, 완전 가운데는 요거 보세요. 목대 엄청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갈이해서 키우시면요 빠르게 요 비안티의 제 빛감을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요거는 비안트 8,000원과 14,000원 두 가지로 보여드렸네요.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아보카도 크림도요 이렇게 꿀목대가 있어요. 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꿀목대 군생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생각보다 정말 가격이 너무 좋아서 이거 정말 좋다고 사장님께 몇 번 얘기했는데 너무 이쁘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키우려면 정말 시간 많이 들여야 되고 공도 많이 들여야 돼요. 이거 꿀목대에서 이제 목대 군생으로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 아보카도 크림이에요. 가격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8,000원에 이렇게 보시면 젤리아가 오래 키우면 이 아이도 보시면 하트 입장 보이시나요? 가운데가 젤리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꿀목대 완전 묵은둥이 아보카도 크림은 군생이에요. 8,000원에 보여드립니다. 피카츄가 이렇게 있네요. 피카츄는 딱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8c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수영이 너무 예쁘죠. 이것도 보라색의 빛감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장님께서 엄청 좋아하셔요. 사장님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아직 가격이 있어요. 근데 애기도 제가 피카츄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성숙이 된 아이예요. 피카츄입니다. 16,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레드 오렌지가 있습니다. 레드 오렌지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거는 이제 8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데 색깔이 빨간색으로 다 올려져 있죠? 요 아이도 굵은 목대가 있고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레드 오렌지도 사이즈 큰 그 중 사이즈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뿔이 나온 거 보세요.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고, 색깔은 이렇게 레드색으로 다 올려주고 있어요. 너무 이쁘죠? 동글동글한 입장이고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고 있어요. 되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다 그렇죠. 수영은 조금씩 틀려요. 다 똑같지는 않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레드는 에스메랄다예요. 에스메랄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요 아이는 10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입장 동글동글 해지고요. 나중에 주황빛으로 색깔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굵은 목대가 안에 있고요. 커팅 군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에스메랄다입니다. 10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메랄다 요 얼굴 여기 제대로 나온 얼굴이네요. 이런 얼굴 동글동글한 입장이죠. 이거는 에스메랄다입니다. 10,000원에 보여드립니다. 레몬 로즈 금이 있어요. 레몬 로즈 금입니다. 요거는 10cm 되는 풀분에 요 에스메랄다가 여기 껴 있네요. 레몬 로즈 금 요렇게 그 목대는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여기 자구들이 옆에서 목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가격이 8,000원입니다. 8,000원 좋은 가격이죠. 핑크색 빛감으로 레몬 로즈 금 이렇게 그 백색 부분이 그렇게 바뀔 거고요. 여기 목대 부분에서 자구가 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다 있죠? 이것도 10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자, 컬러 라이너가 있습니다. 컬러 라이너입니다. 이 아이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라색의 빛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얼굴이 아니에요. 3두 정도 되어 있고요. 동글동글한 입장으로 여기에도 이렇게 보니까 손톱 길이가 살짝 길어요. 이렇게 보면 와, 이 아이는 금빛이 있네요. 금종장가 톱니처럼 입장 가장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보이는 색깔처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컬러 라이너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가격은 8,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컬러 라이너 8,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빅토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큰 사이즈도 빅토리 여기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큰 사이즈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데려가셔서 키우시면 되시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에 피멍으로 해서 정말 물감을 뿌려서 그 딱 이렇게 뿌린 것처럼 그런 물듬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러다가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와, 이거 빛감 보세요, 여러분. 대박이죠. 이렇게 예쁘게 다져지고 있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요거는 빅토리라는 품종입니다. 빅토리입니다. 다져지나 웬만큼 다져져 있기 때문에 분갈이하셔서 이제 뿌리만 내리시면 이 빛감은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7,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홍포도가 이렇게 왔는데요. 와, 땡글땡글 자구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하나 얼굴이 아니에요. 보면 얼굴이 한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 되어 있는 아주 짤막짤막하게 통통하게 다져져 있는 홍포도. 붉은 톤의 빛감이 이렇게 올려지고 있고요. 풍성한 홍포도 처음 보고 구경하는 것 같아요. 외두의 얼굴들은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많아서 보여드렸는데, 요렇게 자구가 정말 많이 나오고 핑크빛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붉은 톤이죠. 홍포도, 붉은 톤의 홍포도 군생입니다. 7.5cm, 아니 이건 8cm 풀분이구나.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홍포도 군생입니다. 이거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퍼플락이 왔습니다. 퍼플락이 입고가 되어서 왔는데요. 퍼플락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때 그러잖아요. 라일락하고 누에네 진주가 교배돼 갖고 태어난 신상 가육이에요. 이게 진한 보라색의 빛감이 특징인 거고요. 입장은 라일락 입장이고 라일락을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라일락은 연한 보랏빛의 빛감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진한 누에네 진주의 빛깔 아주 보랏빛이 아주 진합니다. 그 품종입니다. 이거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8,000원. 아주 좋은 가격.
가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네요. 8,000원에 퍼플락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스트레스 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핑크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감을 내주고 있고, 복룡 금이 정말 예쁘죠. 요거는 조이 스트레스 금입니다. 가격은요, 여러분 요거 3,000원. 가격 정말 착하죠? 요거 하나만 그 콩분에 심으셔도 좋으시지만 2-3개 정도 합식해서 심으시면 더 풍성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이거는 조이 스트레스 금입니다.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3,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렌지 멀로가 너무 좋아요. 사이즈 보세요. 와, 오렌지 멀로 이거 대박. 이것도 완전 강추인데, 아이고 아이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지 않아요? 가격이요, 이게 중 사이즈인데 10,000원이 안 돼요. 돌 오렌지 멀로예요. 이게 모래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갖고 짱짱하게 지금 얘가 그 사이즈만 키운 게 아니라 9,000원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예쁜 거예요. 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멀로입니다. 멀로 8,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이건 돌멀로라고 사장님께서 돌 오렌지 멀로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강추예요. 오렌지 멀로 없으시면 이거 꼭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받으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렌지 멀로, 돌 오렌지 멀로예요. 8,000원에 보여드립니다. 파인이, 와, 색깔 보세요. 와, 색깔 너무 이쁘다. 요거는 그 레드베리보다 좀 입장이 더 커요. 조금 더 큰데 색깔이 전혀 다르죠. 레드베리는 완전 맑은 빨강으로 해서 빛이 나는데 얘는 핑크색으로 진하게 색깔을 내고 있어요. 얼굴은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거 너무 이쁘다. 2개, 3,000원밖에 안 한대요. 2개 가져가서 합식하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요. 요거 3,000원. 루비파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네요. 요 색깔 진짜 이쁜데요. 루비파인. 여러분 요거 3,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메두샤가 외두가 아닌 2개 얼굴로 왔어요. 근데 가격 이거 너무 좋은데? 메두샤 금이에요. 7,000원입니다. 7,000원. 요거 8cm 풀분에 있고, 목대가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좀 솟아있죠? 오, 다 이두로 되어 있어요. 오. 너무 좋아요. 색깔 너무 이쁜데요. 이거 메두샤입니다, 여러분. 메두샤 금 7,000원. 하나 얼굴이 7,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다 되어 있거든요. 메두샤 금입니다. 7,000원에 보여드립니다. 토스카넬리가 사이즈가 완전 좋아요. 이거는 15cm 되는 토스카넬리예요. 지금 색깔은 제대로 올려 있지 않아요. 이 아이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사이즈고, 그리고 그 손톱구들 길이는 이렇게 길이가 있죠. 이 아이도 이제 검붉은색의 손톱 색깔과 함께 손톱 길이가 좀 있어요. 길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사이즈 너무 좋거든요. 중 사이즈 토스카넬리인데요. 요거 2만 원에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도 이제 분갈이 하셔서 굳히시면, 이제 봄이 코앞에 왔잖아요. 다지시면 너무 멋진 중사이즈 토스카넬리를 보실 수 있어요. 토스카넬리 2만 원에 보여드렸습니다. 파랑새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파랑새 삼두근색이네요. 다 삼두로 되어서, 와, 근데 파랑새가 아니라 빨강새예요. 빨강새 뽀얀 백분이 너무 이쁜데요. 요거 입장이 굉장히 길지 않아요. 굉장히 짤막짤막하고 다져져 있고, 이렇게 빼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꽂을 때 힘들 것 같은데요. 요거 파랑새 삼두근색으로 되어 있고, 요거 8cm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얼마냐면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0,000원. 파랑새 이두도 보이네요. 이쪽에 이두도 있어요. 이두도 있는데요, 이쪽에 보니까 삼두가 많아서 제가 삼두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두 원하시면 이두도 여러분께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대부분 삼두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두는 좀 사이즈가 크겠죠. 자구가 삼두가 좀 적고요. 파랑새 군색입니다. 완전 찐 묵은둥이 파랑새, 빨강새입니다.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블루멘탈이 이렇게 굳혀진 아이도 들어왔네요. 아주 얼굴이 큰 블루멘탈 저쪽에 있거든요. 이제 대형 사이즈. 이거는 굵은 목대에서 이렇게 얼굴이 작게 아물딱지게 다져진 보라색의 공주예요. 블루멘탈 이두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입고가 되었어요. 이두 얼굴이고요. 보라색의 빛감 보이시죠? 완전 온통 다 보라색으로 휩싸였는데, 오래되면은 이렇게 지금 뒤에 입장 색깔 보이시죠? 빨간 톤으로도 바뀝니다. 맑은 색으로. 이거는 블루멘탈 8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고요. 이두 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요,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8,000원. 굉장히 이쁘죠? 동글동글하게 환엽이에요. 통통하게 살이 쪄 있습니다. 두터워요, 입장이. 요거 블루멘탈 8,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긴입적성이 있습니다. 긴입적성입니다. 요거는 7,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요거 사이즈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옆에 자구가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긴입적성 요새 제가 많이 보여드려요. 긴입적성 특징이 있어요. 뒤로 이렇게 더 젖혀지는 그런 특징. 자구가 정말 잘 나오고요. 자구 나오면서 목대가 형성이 되는 긴입적성. 진한 주황색의 빛감을 내주는 거죠. 여기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긴입적성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7,000원에 보여드립니다. 7,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돌 오렌지 멀로 아까 줌 사이즈로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 좀 약간 작은 사이즈인데 색깔 보세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통통하면서 짧으면서요.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예요. 요거는 6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가격은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6,000원. 완전 오렌지빛으로 해서 다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오렌지 멀로, 돌 오렌지 멀로, 솥 사이즈입니다. 솥 사이즈는 여러분 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빌 게이츠가 지금 제가 이거를 뽑아서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빌 게이츠가 가격대가 있는 품종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이게 7.5cm 포트인데요. 훨씬 더 넘치거든요.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렇게 젤리처럼 해서 가운데가 젤리로 갈라져요. 그래갖고 하트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하트죠. 하트하트합니다. 연한 핑크색의 맑은 톤으로 빛감 내주고요. 오래 키우면 젤리화가 되는 빌 게이츠. 가격 너무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이거는 빌 게이츠 군생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가운데 거는 핑크색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큰 사이즈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건 좀 먼저 가져온 아이예요. 이렇게 작은 아이였는데 이렇게 좋은 사이즈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이대로 굳히시면 맑은 핑크빛의 빌게이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맑은 군생이에요. 맑은 군생도 이렇게 한몸 군생으로 이렇게 다져진 아이예요. 맑은 핑크빛의 색깔을 내주는 맑은. 이건 이두로 되어 있는데 모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구가 정말 밑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것도 핑크빛 말간이죠. 이 아이도 각진 입장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오래 키우시면 맑은 핑크톤의 젤리 말간을 보실 수 있죠. 군생입니다. 요것도 7.5cm 포트지만 훨씬 더 크죠.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00원에 소개해드려요. 미니 황비앙이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미니 황비앙 목대가 굉장히 굵어서 목대 주위에 자구를 정말 잘 내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목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고 있네요. 오, 색깔 너무 이쁘죠? 요것도 이제 8cm 정도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영은 다 똑같지는 않아요. 거의 다 목대를 휘감고 있습니다. 자구들이 요런 사이즈. 와, 목대 자구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가격 7,000원이에요. 미니 황비앙입니다. 여러분 7,000원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벤바디스를 보여드리는데 왕대풍 벤바디스예요. 와, 사이즈 대박이죠? 요게 25cm 되는 풀분일 것 같아요. 여기 신겨는 오셨는데 이거는 수입받은 거예요. 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어요. 뿌리 없는 거 사장님께서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건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격이요 특가입니다. 특가 24,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완전 크거든요. 제 손바닥보다 훨씬 더 커요. 이게 여기 풀분 사이즈가 지금 보니까 20cm가 넘는 풀분인데요. 여기에다 이렇게 신기하네요. 수입받은 뿌리 없는 벤바디스 여러분 원하시면 이거 24,000원 완전 최저가예요. 다른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꼭 비교해 보세요. 가격이 얼마인지. 요거 24,000원이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고요.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수입받은 뿌리가 아주 튼실한 목대가 있는 뿌리가 튼실한 게 아니라 목대가 튼실한 목대가 튼실한 게 있어요. 안에 사장님께서 이걸 심어 놓으신 거예요. 목대 뿌리가 없는 거를 이렇게 여기다 심어 놓으신 거고 요거 원하시면 최저 가격으로 드린대요. 24,000원에 24,000원 최저 가격이라고 하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주문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위에도 이렇게 신기하는데 색깔들이 여기는 나와 있네요. 사이즈 너무 좋죠? 완전 큰 사이즈의 벤바디스 군생, 왕대 사이즈의 수입받은 벤바디스 군생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 요거 달라고 하시면 되시는데 뿌리가 없다는 거는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대사이즈의 벤바디스 군생 24,000원 특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벨벳이 있습니다. 이렇게 젤리화가 되고 있는 레드벨벳 이두로 되어 있어요. 색깔 너무 이쁘죠. 이것도 이렇게 지금 진한 색깔로 나오고 있는데요. 가운데는 이게 가장 빛깔이 지금 예뻐요. 이렇게 색을 내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똑같진 않지만 이거 보시면 삼두도 이렇게 하나 딱 보이고요. 가운데 부분이 다 젤리 보라색 젤리로 바뀌는 레드벨벳 없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이두 군색입니다. 여러분 7,000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이것도 같이 주문 주셔도 되십니다. 스 앵크립 군생이에요. 요거는 4두, 3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7.5cm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목둥이 가운데 목대가 있습니다. 가격 5,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피치스 앵크립 요건 작게 귀엽게 앙증맞게 키우는 피치스 앵크립이에요. 피치스 앵크림도 중사이즈도 나오고 소사이즈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요거는 작게 다져진 거기 때문에 소형 창분에 심으시면 되세요. 한 7, 8 정도 되는 사이즈에 심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피치스 앵크림입니다. 5,000원에 보여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다육들은 이렇게 해서 다 보여드렸어요. 여기는 김포에 있는 명심 이 다육이고요. 한강 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고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장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 오셔서 구경하시고요. 골라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선물도 챙겨드리고요. 그리고 다육이 정보도 여러분께 드리니까요. 방문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